갑자기 왜 보자고 하시지? 별 말씀 안 하셨어? 네. 혹시 어제 본부장님께 서운하게 한 거 사과하려고 그러시나? 김치국 마시지 마. 그게 사과할 일도 아니고. 아무튼 어차피 가족이 될 거니까 자주 만나서 나쁠 건 없잖아요. 안 그래요, 신랑님? 가만 보면 신랑님이라는 호칭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알면 자주 좀 불러. 그냥 앉아들 있어. 바쁜데 불러내서 미안해. 아닙니다. 무슨 일이신데요? 뭐 중요한 말씀이세요? 니들 말이야, 이 결혼 그만두면 안 될까 싶어서 말이야. 네? 어머니!